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곳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K방산의 유럽 수출 전진기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치러지는 31번째 MSP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현장입니다. 자, 폴란드 특집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와, 근데 와서 보니까 확실히 네. K방산의 위험, 위용 위상 엄청납니다. 네, 말로 형언하기 힘든데 강개무량 그 자체입니다. 네, 사실 이 MS4 2023이 한국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리드 컨트리이기 때문에 주도국, 그렇죠. 실제로 진행이 안 되죠, 없으면. 자, 폴란드 MSP 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K방산과 함께 본게임도 힘차게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항공 전력으로 자,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K방산 폴란드의 하늘에서도 잭팟이 터졌죠.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카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FA-50 경공격기 48대 수출 계약을 폴란드와 이제 체결했죠. 규모는 4조 원대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근데 우리가 뭐 K2 전차가 계약 4개월 만에 폴란드 부두까지 갖다 주는 거 보고 폴란드가 정말 깜놀. 전 세계가. 예, 예. 그다음에 네. 강력했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FA-50도 최단 시간 내 나쁜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제트기니까 제트 배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배송이 뭐가 있죠? 로켓 배송 아닙니까? 네, 로켓 배송 수준으로. 네. 수출 계획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인 이제 지난 7월 9일에 FA-50 개필럭 GP-125기가 폴란드 현지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민스크라는 데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폴란드 공군의 수락 비행을 통해서 8월 초에 인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폴란드 국군의 날인 8월 15일에 역사적인 폴란드 상공 비행을 성공적으로 또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아니 그것도 그럴 게 그냥 나른 게 아니라 아니 폴란드 국군의 날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를 위풍당당히 날았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짜릿한 거죠. 게다가 이때 그 FA-50이 폴란드 공군이 기존에 보유하던 미그-29하고 함께 등장을 했는데 미그-29가 편대를 이탈하면서 자연스럽게 FA-50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연출했어요. 예. 굉장히 좀 많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유럽 항공시장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국산항공기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FA-50이 48대 48기 요 납품 계획, 요 프로젝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말까지 12대를 우선 납품을 이제 해서 폴란드의 예.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인데 그래서 모델명이 개필러 FA-50GF입니다. 이 항공기는 원래 계약 체결 이후에 양산을 거쳐서 인도하기까지 보통 최소한 36개월이 걸립니다. 아, 3년 정도. 예. 3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전력 공백을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FA-50GF는 신속 제공한 1차 물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스펙을 좀 보면은 FA-50GF는 일단 마하 1.5의 속도로 5만 5천 피트 상공까지 날 수 있고요.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장착을 해서 항공기 생존성도 높였고 야간 비행 훈련을 위해서 야간 임무 수행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군의 FA-50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36대는 성능을 더 강화한 FA-50PL 역시 익숙한 PL 네. 기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FA50PL은 또 어떤 부분이 개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주목할 부분은 레이더입니다. 예. 예, 기존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계식 레이더 ELM203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 거면 좋겠지만 미국제 에이사 레이더를 씁니다. 미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타리커라는 걸 쓰는데 참고로 어떤 분이 야 우리도 뭐 에이사 국산 에이사 레이더 개발했는데 왜 미국 걸 쓰냐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것도 그러네요.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 거는 KF-21 에이사 레이더까지 성공을 했고요. F-50은 이제 개발 과정에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제를 선정한 것은 이 폴란드 군이 그렇게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국 구매국의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데이터링크 실시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이러한 데이터링크에도 장점이 있는데 데이터링크 중에 대표적인 게 링크 16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프렌드 오브 포 이게 이제 IFF 피아 식별 장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것도 역시 운영에 있어 장점이 있고요. 이제 최신 얘기 F-15나 F-35 같은 신형기에 장착되던 AIM-9 사이드 와인더 중에 최신형인 AIM-9X 미사일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신형 전투기의 필수 사양 중에 또 들어가는 게 있죠. 필수 옵션 중에 공중 구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쓰는 FA-50에는 공중 구비 능력이 없는데 폴란드 수출형에는 이제 공중 구비 능력을 갖게 되고 이거는 이제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그래서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구비구를 맞춰서 공중 구비를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 여기에다가 이제 공중 구비기 호스 끝에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서 이제 공중 구비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네, 폴란드 기존 이 공군 전력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폴란드 공군이 2000년대 중반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CD 네. 48대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군력을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현대화 노력이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제 구형 미그-29하고 그리고 수호이 22M4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사실 폴란드 영공 방어에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F-16이 뭐 전투 공격, 정찰 및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제공하긴 하는데 지금 폴란드의 F-16 편대는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아, 나라 땅이 지금 엄청나게 넓고 예, 지금 저기 러시아랑 붙어 있죠. 저쪽도 동부전선지 심상치 않은데 네, 예. 48대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적성 국가의 교전 시에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2019년에 중유럽 혹은 동유럽 국가 처음으로 F-35A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작년에 FA-50의 도입이 또 결정이 된 겁니다. 와, FA-50이 없었으면 진짜 폴란드 이 공군 전력에 갭 공백이 생길 뻔도 했겠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 FA-50이 이 아까 이제 폴란드가 F-35도 32대를 도입한다고 원세 말씀하시지 예. 않았어요? 그래서 F-35가 폴란드 공군에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그 F-16에 아무래도 임무 부담이 많이 쏠리겠죠. 그거를 덜어줄 수 있는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또 하나는 이제 폴란드 공군의 이제 작전의 효율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 공군에서 지상군 지원이라든지 뭐 공중 초계라든지 뭐 F-35로의 기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F-16에 너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과부하 상태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바로 우리 FA-50-48대가 상당히 좀 덜어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F-16과 F-35가 제공권 장악을 비롯한 고강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게끔 바로 우리 FA-50이 해줄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더욱더 F-16과 FA-50의 호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호환이 됩니다.
어 그래요? 네, 나토 무기 체계에 속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 F-16하고 FA-50은 80% 이상의 부품이 호환이 돼요. 아, 부품이 80% 이상이면 뭐 운영하는 것도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프라모델도 이 정도 되면 같은 금형으로 만드는 거 바로. 아, 금형이 같아요. 네, 네. 거의 왜 여태 프라모델 얘기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아, 우리 공군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FA-50을 운영한 폴란드 전용사들 8명의 스타크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F-16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모든 조종장치의 위치와 정보 표시 등이 아주 비슷하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후문이고요. 그래서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가 단 6시간만 투자를 하면 F-16을 와. 조종할 수 있다. 저도 렌트카 제주도에서 타면 한 적응하는 데 2시간 걸리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걸리죠. 엄청납니다. 네. 정말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저희가 또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MSP 현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FA-50 만나러 카이부스로 가보도록 하겠죠. 저희가 사천도 갔는데 KF-21 관련해서 여기 또 저희가 또 카이부스 안 갈 수 없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F-21은 다 알아. LH는 저희가 또. 아, 보현볼살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네. 그러면 모셔야죠. 그렇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작년 이맘쯤에 마지막 계약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는데 오늘 1년 만에 와서 그 비행기가 벌써 폴란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보리 날에 예, 예. 그 기념식장 상고를 날지 않았습니까? 네, 바르샤바 상고를 날았습니다. 네. 정말 감개무량하셨습니다. 네. 감개무량하고 사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8월 15일 날 국보리 날 비행, 8월 26일 날 라돔 에어쇼라고 네. 폴란드가 주관하는 에어쇼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이 지역 에어쇼인데도 예. 20만 명이 왔었어요. 우와. 20만 명이 와가지고 예. FA-50으로 안전히 스타였습니다. 예. 말만 할 게 아니고 주인공이 FA-50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시죠. 예. 그렇게 슈퍼스타였다는 예. 20만 명 위에서 멋진 국내에서 보던 FA-50과는 많이 다른 많이 다릅니다. 예, 모습인데요. 예.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공군의 FA-50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 전력 체계에서 가장 좀 낮은 경공격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폴란드 공군은 경공격기가 아닌 전투를 공대공 전투를 할 수 있는 항공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추가적인 현대적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AM9X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예 하고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볼로큐어라는 게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 예, 에어리퓨얼 예, 장치가 예, 추가됩니다. 예. 이미 개발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예. 폴란드 형상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바닥에 보이는 저게 스나이퍼 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밀 유도 공대지 폭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추가로 개발돼가지고 현재 적용돼서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특징 있는 부분은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겟을 잡을 수 있는 숫자가 더 많고 정비 유지가 우수하고 또 탐지할 수 있는 거리나 능력이 훨씬 우월해서 그 고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FA-50 얘기하면 신나시죠 그냥? 그냥 달고 있는 게 약에 방작 신납니다. 엄청 사랑하시고 예. 엄청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저보다 사실은 뭐 이분 MC님이 더 그렇죠.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네. FA-50을 폴란드 같이 어떻게 좀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 진출 관련 참석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구상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폴란드에서는 우리 제품을 사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은 사고 난 뒤에 후속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GZ와의 1차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 후속 사업들, 뭐 PBL이나 또 MRO 사업을 중심 발전을 시키고. 공동정품 개발이나 공동생산 또 공동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기여를 해서 유럽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KF-21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이제 폴란드와 어떤 협력
윈윈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영국 개발에 조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조인이 안 되더라도 PF21이 생산되면 폴란드가 원하는 버전을 우리가 성능 개량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할 수도 있고, 유럽으로 나가는 또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접촉 기지로서, 허브 기지로서 폴란드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네. 그게 협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4대 방산 수출 국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 카이가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회 때 제가 사천거서 한번 시뮬레이터 타봤었는데요. 대박. 이번엔 FA50 VR 시뮬레이터. 네. 여기 이제 발로 차면 이제 꼬리가 움직이는 거고요. 앞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이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비행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인간 항공기였으면 네, 지금 식사 제공하세요, 음료 제공하세요 되겠습니다. FA50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느껴지는 게 다르긴 하네요. 네. 아유, 감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 very good sensation. FA50 Trego. 네, FA50에 대한 현지 관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현재 2호기까지 납품이 됐고 48대의 완벽 납품,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뭐 사무소를 개소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7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네.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에 이어서 카이의 여섯 번째 해외기지 사무소입니다. 이 민스크 공군기지는 수도 바르샤바 동쪽에 위치한 폴란드 공군의 핵심 공군기지이고요. 칠러 국가인 벨라루스 국경하고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신규 기지 사무소는 바르샤바 소재의 카이 사무소하고 소통을 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공급되는 폴란드 수출형 FA50 48대에 대한 고객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동률 향상은 물론이고 폴란드 공군의 그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전력 증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저희가 심지어 공기청정기 하나도 AS 부분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좀 높아도. 그런데 기지 내에 사무소를 개소한다니 진짜 카이가 일을 잘하긴 잘하나 봐요. 네, 아까 이제 뭐 민스크 기지 사무소 말씀하셨지만 네. 그 진문명은 공식 운영 이후인 2030년 이후에 이제 행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30년 이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무기 체계가 30에서 40년 이상을 운영하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 30년 이상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본 게임에서 누차 강조했던 게 있죠. 이 총 수명주기 비용으로 봤을 때 60에서 70%는 사실 그 뒤에 운용주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공기 최초 도입가가 30이다. 그럼 나머지 그 뒤에 운용주의자 관련된 거는 70, 적어도 60은 된다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좀 이제 굉장히 좀 길게 보는 건데 국제 비행훈련 학교도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첨단 무기, 전투기도 결국 뭐가 움직입니까? 물론 무인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네. 유인기는 사람 움직이죠. 사람 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파일럿 양성. 교육 훈련 네. 제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부수에서 이 전 MC님이 천부적인 능력을 잘 과시했던 이 시뮬레이터, 이 교육 훈련, 네, 이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희 MSG에서는 제가 나이상 하여튼 체험은 제가 다 합니다. 예. 뭐 입구 막 기구 막 이런 거는 예, 예. 아무튼 그런데 제가 또 시뮬레이터 탑승해서 VR 이 기어도 착용해 보니까 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긴 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수출에도 더 플러스 요인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완제기 수출 시에 훈련용 시뮬레이터도 함께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 체계의 완성도가 사실은 수출 협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완제기 수출의 그 숨은 공신인 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에어버스 같은 해외 대형 업체들도 전부 이제 자사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조직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다른 유럽 국가로 뭐 진출할 기회도 열릴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MSPO 전시장 부스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체코라든지 헝가리 뭐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노후 전투기 대체가 이제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FA50 등이 잠재적인 수출국이 아,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기 수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긴 하는데 근데 폴란드의 무기 생산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2000년대 초반의 일인데 당시에 말레이시아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후보가 러시아의 T-90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T-84 그리고 가장 호평받았던 한국의 K-1이었습니다. K-1, 네네, 예, 예. K-1이죠. 네. 원 시절이죠. 그때 우리가 이 양국 간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었어요. 근데 정작 최종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폴란드의 PT-91이었습니다. 오, 그 쟁쟁한 그 수종을 네. 다 따돌리고 예. 네. 냉전 시기부터 사실 폴란드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와 더불어서 동구권의 주요 무기 공급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1950년대 그때부터 소련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다 면허 생산을 했던 그런 또 수출까지 했던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력을 발판으로 자국산 변형 장비를 개발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방산의 전통과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폴란드의 어떤 무기의 핵심은 바로 이 PGZ. 네. 이 PGZ라는 회사의 무기 체계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MSPO에서 가장 큰 규모로 꾸려진 폴란드의 PGZ 부스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가 폴란드의 뭐 홈그라운드가 될까요? PGZ? 네, 넘버원 예. 국영 방산 업체인 PGZ 뭐 하방이 다 PGZ 무기네요. 예. 이 홀 전체를 다 쓰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어? 이거 K9 아닙니까? PGZ1에 우리 K9이 있는데요. K9이죠 이거? 밑에만 우리 원스만 아 밑에만 K9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예. 사용이 되고 있는 활약하고 있는 크라프 저도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와, 두껍고 그렇죠. 핫소관이죠, 핫소관. 엄청 두껍네요, 엄청. 나이멋스, 나이멋스에서 쓰러나 하우비츠 크라프에서 prostota obsługi i niezawodność. Prędkość przejazdowa haubicy to jest 60 km. Cała haubica waży 48 ton. Donośność haubicy to jest 40 km. Szybkostrzelność. Krótko trwała, to jest 3 strzały na 10 sekund. Możliwość strzelania w systemie MRSI. K9 자체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Podwozie od haubicy K9 spełnia wszystkie zadania powierzone, czyli jest mobilne i niezawodne. O, 얘는 장갑차? 아니, 보면 걸치네? 예. 와, 저 테크가... 이 보루 속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뛰어납니까? 로스비가 dużą prędkość, 80 km na godzinę. 80 tak. Również w wodzie jest ta prędkość ponad wymagania. Jest bardzo dobra zwrotność, zdolność pokonywania przeszkód terenowych, wodnych. Także wyróżnia się wieloma cechami, jak również odpornością i balistyką wysoką, która pozwala chronić żołnierzy przebywających w środku. Hoksie, 가능하면 자, 내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Nie, raczej nie, ponieważ produkt jest w fazie rozwojowej, badawczo-rozwojowej i nie jest ukończona jego całkowita realizacja. Jest w fazie badań kwalifikacyjnych, także na razie nie. 이렇게 장착을 하는군요. 항공기는 물론이고 보행기, 그다음에 대한미사일까지. 딱 봐도 이게 함정 방어용 어떤 무기인것 같은데. Here you can see the naval gun system, 35mm gun, designed for the especially for Polish Ministry of Defense, for Polish Navy. Can move really fast. It is lightweight, so you can put it on the small ships, not only to the huge. So it's not a problem to. implemented a wide range of platforms. 전영준의 choice
바로 이겁니다. 60mm 마켓포. 아하, 대박. 와, 이거 대박. 유아 지니어스. 저기 500m면 여기 뭐예요? 500m. 600m면 낮춰. 그러니까. 오. 나 TT 파이어. 와. 아, 여기는 그 개인 장구. 오. 오. Can I protect AK-47? Can I protect? 5.56. 7.62. It's okay. Kalashnikov standard. Oh, AK, pump. AK, yes. Oh. 맞아. 유나님은 어디 가세요? 아. 예, 우리가 저 이 저 PCG에 같이 일을 해가지고 예. 풍성 생산학이라고 저희 제품인데 대국형 더트 및 IR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죠. 그러면 야간에도 수염을 잡을 수 있고 레이저 레이저 파인더가 들어가 있어서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세계적으로는 저희밖에 없어요. 큰 뭐 전차, 자주포 이런 무기만 이제 수출한 걸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저중경이라든지 작지만 중요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수출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본다면 정말 그 지역이 뭐 긴장 뭐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바큐회랑의 방어력 강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 K무기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이죠. 폴란드 지상군은 현재 11기갑 기병사단, 12기계화사단, 그리고 16기계화사단, 그리고 18기계화사단 이렇게 4개의 기갑 기계화사단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6기계화사단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및 벨라루스와 접한 동북방면 국경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지역을 지금 최전방으로 여기고 있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예하 부대에 K-239 천무 그리고 K-9 자주포 등이 우선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도 바르샤바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접한 동북방면 국경 지역이 이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18기계화 사단인데 이 18기계화 사단에도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막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K방사. 그런데 정말 이 천무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폴란드와 몇 대 정도 계약이 됐습니까? 올해 이제 총 18문을 공급하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전량이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난 8월 21일에 3문이 그단스크항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 MC 그단스크항에 한번 가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처에 아주 휴양지로도 관광으로 가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관광으로 갔어요. 네, 네. 참고로 이제 우리 MSPO 전시장 입구에도 이 천무가 네. 전시가 돼 있는데 그 로켓이라든지 발사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 타격 통지 시스템은 이제 폴란드고요. 또 운반하는 차량 이 자체도 이제 옐츠라는 데서 만든 차량인데 우리 것보다 큽니다. 한국판 강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천문은 저희가 200만 돌파했고 100만도 있죠. 저희가 뭐 하여튼 천문은 다루기만 하면 그냥 막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예, 저희 본 게임 최고 조회수를 자랑할 정도로 슈퍼스타 무기가 되겠는데요. 저희 MSPO에서 실물 영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또 큰 장비들이 있군요. 네. 아프시잖아요. 예, 우리 육군도 갖고 있는 건데. 와. 아, 뒤에 이거 또 블랙호크네요. 우와. 흔히 볼 수 있는 블랙호크인데 예.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무장이 달려 있죠. 아. 네. 레이더 기지입니까? 미사일 기지예요? 그러니까요. 오, 그리고 저 레이더. 장갑차. 예. 오, 진정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들을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보십시오. 제 왼쪽에 천무 호마로. 오른쪽에 타이마스. 드디어 질문 0대입니다. 런처가 딱 두 배 아닙니까? 아니, 물론 하이마스가 뭐, 그거 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 특별히. 오, 리얼리. 땡큐. 예. 어디에 차야 되는 거야, 이거? 앞으로. 예. Which is more important to sit? Yeah.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Yeah. Yeah. 조심하, 손이 벌벌 떨리시는데? 오! 오! 왓츠 더! 어! 미팅! 파이어! 어! 안 돼! 안 돼요! 여기 암 세이프 됐어! 암 세이프 이거! 이거 지금 암 세이프! 근데 나오! 나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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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이게 우리 청문 시스템이 장착된 호마르 K였습니다! 짱! 자, 이제 오! 드디어 하나입니다! 네. 레드백 K9의 네, 네. 보급차 천무 어이구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못 뵙고 폴란드에서만 네. 뵙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러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번 MSPO 준비하고 계십니까? K9이나 천무나 천무 유도탄 155mm 탄약은 이미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을 보고 있는 거는 잠수함이랑 여기는 무인차량 그리고 이제 레드백 또 여기에 폴란드에 관심이 있죠. 네. 우리 사실 전 MC는 아까부터 시선이 계속 이 로봇 차량에 가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의 국경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 넓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인 차량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델은 이미 한국군이 탐색 개발을 끝내고 체계 개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27년도부터 양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3D 라이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상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기술과 그 딥러닝 학습 기술이 들어가서 그 물체 인식부터 이미지도 합성을 합니다.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예, 예. 오토노스 드라이브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얘는 속도가 일반 이제 무인 차량보다 훨씬 빨라요. 60km 나옵니다. 네. 추속. 네. K9 또 푼 일이 계시네요. 워낙 잘 아시는 K9, K10. 그리고 이제 K10은 지금 사실 폴란드군이 원래 최초 기본 계약에는 K10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긴급하니까 먼저 타격 무게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격 무게를 먼저 구매하겠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향후에 K9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K10을 사겠다라는 게 얘네들 의지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얘를 먼저 계약해서 이제 한 200대 이상 지금 1차 계약은 했고요. 예. 향후 남아있는 게 한 거의 뭐 4,50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이 남아있고. 그래서 루마니아도 올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입찰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나면 한 올 연말 정도에 사업 다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한 1, 4분기 정도에 최종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폴란드에 그 올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의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게 뭐 30%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성능적으로 가장 우수한 잠수함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급의 잠수함 중에 입증된 잠수함은 유럽하고 분리하기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잠수함이 그 잠항기간이 가장 긴 잠수함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월드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 어느 정도인지 말씀 공개 가능하시겠습니까? 비밀이요. 아, 그 비밀이죠. 예. 알려지게 이제 장보고 3의 배치 투다 2를 기본형으로 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치 1은 일단 저 배터리가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이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선수부수 미부 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IP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여기는 이제 수직 발사관 들어가 있고, 그쪽은 지금 선수 무장부 해서 수평 발사관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VLS도 우리가 배치 2에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배치2에 그 VLS에 대지 공격용 BMW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도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유액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가지는 독침 전략 비슷하게 예, 이렇게도 이제 지상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고 다행히 저희 장보고3가 그 선수, 저희가 수평 발사관으로도 대지판이 있고, 그 수직 발사관으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경쟁사들하고 차별될 솔루션입니다. 왜냐니까 그 디젤 잠수함에서 러시아 거를 제외하고 그 수직 발사대를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호주에서 한화가 정말 많은 국민들을 크게 기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는데 응원해주시는 많은 국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이라는 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조합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할 테니까요.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나 K9. 수치료자, 베스트셀러 명품 자주포 이런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MSQ 이 현장에서도 진짜 관심 폭발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이냐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금 진짜로 주름 잡고 있습니다. 예. K9의 장점은 우리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 사거리 길고요, 80km인데요. 예. 또 최근에 뭐가 개발됐냐면 이 항력을 감소시켜서 포탄 사거리를 늘린. 신형 포탄을 풍산에서 개발했어요. 예. 최대 사거리가 전에 40km였는데 그 1.5배인 60km까지 늘어납니다. 또 하나 이제 분당 발사속도 6발에서 K9A2는 9발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기동성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155mm이다 보니까 나토 탄은 다 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환성이 있다는 거. 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넘사벽은 사실 선진국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의 이런 무기 강국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썼던 표현인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 존재가 바로 K9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정말 군에서 조금 쓰는 무기도 아니고 뭐 자주포 같은 건 엄청 필요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전 세계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K9, K10 이게 같이 가야 돼. 이게 더 그림이 가장 예쁜 건데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신속하게 포탄 보급을 하기 위해서 K9 자주포의 차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자동화 탄약 운반용 장갑차죠. 근데 한 번에 104개의 포탄을 장착할 수 있고요. 또 분당 12발 이상의 탄약을 K9에 자동으로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차량은 지금 K10밖에 전 세계 K10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 이걸 보고 이제 미군들조차도 신기해하면서 부러워한 그런 대단한 레어템인데, 근데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살 거면 특히 무기의 경우엔 빨리 안 사면 네. 몇 년이 늦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CNN에서도 한국 방위산업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K-방산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많은 도전 요소들이 있죠. 하지만 소파 소고 특히 이제 폴란드가 그러면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네. 이 너무나 지금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방산 무기 수출 관련해서 씁쓸한 점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결코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도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걸 꼭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성비라든지 납기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기술력이죠. 명진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예, 부품이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또 상당히 방산 수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이제 과제로 남아 있죠. 예. 그럼 우리 그 방산 물품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겠습니다만 뭐 평균 국산화율 뭐 이런 걸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산 물품 국산화율을 77.2%로 봅니다.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청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첨단 핵심 부품들 개발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부품 국산화 범위를
방산 소재 개발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죠. 네. 저희가 이 MSPO 2023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 뭐 한 군데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빅3, 빅5 뭐, 네. 뭐 이런 큰 회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보통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중소강회사라고는 하여튼 뭐 그런 네. 저렇게 상대적으로 또 규모는 적지만 정말 알찬 회사들도 많이 와서 지금 이곳에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MSPO에 참가한 우리 업체가 총 31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재수는 우리가 사실은 한 다섯 손가락 정도 뽑잖아요. 나머지 업체들은 이른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업체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뭐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해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K방산 대박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그 중소기업 분들의 어떤 무기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K9, K10 얘기할 때 뭐 하나 얘기만 주로 하는데 네. 사실 여기 MSPO 참가 업체 중에 영풍 전자라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K9 자주포의 송탄, 조종탄 제어기하고 한야군만장갑자의 수직 수평 적치 제어기. 예, 부품을 공급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30mm 대공포 BO 있죠.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천마, 그 다음에 보병 전투 장갑차 K21 등에도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부스는 I3 시스템이었는데요. I3요? 네네. 여기는 이제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없는 뭐 적외선 X-ray 대역의 정보를 가시 영상 정보, 눈으로 보이는 정보로 전환을 하는 영상 센서를 생산하고 있죠. 현재 K2 전차하고 현궁, 신궁 이런 유도무기에 적외선 영상 센서를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양산하는 곳은 이 I3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또 우주 산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들 아시는 한국의 첫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 다누리호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공급을 했고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7A 여기에 또 이 회사의 초점면 유닛이라는 요건 이제 반사경에서 들어온 빛을 전자 신호로 이제 변환해서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 초점면 유닛이 또 적용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네, K방사를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여러 중소기업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제티우스의 명언이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 그게 예. 꽤 오래된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막 반대로 호전적인 얘기다. 에이? 호전광 얘기다. 근데 전혀 그게 아니죠. 네. 방점이 평화를 원하면 네. 있죠. 그렇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이번에 전시에 참여한 650여 개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산업계에 계신 분들께 사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기 정말 많은 그 회사들, 많은 그 관계자분들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힘이 없으면 평화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특히 폴란드는 1년 6개월간의 긴 전쟁이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진짜 인접한 네. 그 옆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방산 전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무기체계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K방산의 기적을 일궈낸 수많은 지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최신 방산 트렌드를 이곳 폴란드 MSPO 현장에서 본게임 2가 직접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또 스마트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기술들이 민간인 피해라든가 전쟁에서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우리 뭐 융단 폭격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인에게도 폭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차별적이었죠. 그렇게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최소한의 희생을 좀 줄여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전쟁 무기의 기술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1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썼던 기사의 주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러다 한국 방산 망한다. 그리고 뭐 방산 비리 의혹.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MSPO 이 전시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산을 계속 살리고 키워온 덕에 폴란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으면
독일처럼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이제 평상시 방산, 뭐 생산 라인 유지제라든지 이런 살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원사이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뭐만 팔아먹는다 이거 가지고는 네. 이 폴란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없습니다. 폴란드도 무기 안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같이 이제 윈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폴란드를 넘어서 동유럽, 나아가 유럽, 뭐 서유럽과 북유럽까지 포함한 유럽 시장까지 우리가 방산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폴란드 MSPO 2023 현장에서 본게임 2의 S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s the matter? 나갔는데 왜 중간에 마이크 뗐어요. 고맙습니다.